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초록뱀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철업뱀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 철업뱀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7% 정도. 근데 이 철업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 시장 자체가 밀려버리니까 이 철업뱀이 조금 더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종목 제가 여기 2,000원, 2,100원 아래 요 자리에서 타이밍이다,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떨어져도 수익입니다, 수익. 계속 저는 보유견밖에 낸게 없습니다. 수익입니다. 역시나 보유견 드립니다, 보유견. 오늘 시장이 밀려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지만 이 종목 저는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물리는 거지. 이런 밑에서 산 사람들은 떨어져도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수익입니다. 보유하면 됩니다. 문제될 법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드라마를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번 얘기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했죠. 시즌 1이 끝이 났고요. 종료가 됐습니다. 시청률 28.5%. 그리고 오늘 밤 10시죠. 10시에 펜트하우스 시즌 2로 간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의 주주라고 하면은 직접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왜냐? 왜 이걸 봐야 되느냐? 본인이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이 초록뱀이 만든 드라마 이게 내가 봐도 재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금토에서 오후 10시에 방송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원을 못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2를 한번 보십시오. 봐가지고 이게 정말 시청률이 28.5%가 나올 정도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펜트하우스 2를 왜 보라고 하냐? 드라마 마니아라서 제가 보라는 거 아닙니다. 초록뱀이 이거를 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봐도 재밌으면은 이거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만약에 내가 봤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싶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자라는 생각이 강하실 겁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다. 제가 아무리 이거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의견 드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드라마를 보고 재미가 있어야지만이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문제될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무를 볼게 아니라 숲을 본다라고 하면 이 초록뱀 올해 굉장히 핫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은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이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지금 방영 중에 있다. 여기다가 올해 유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유수가 뭐냐? BTS 관련 드라마가 방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드라마로서. 그리고 하반기에 그날 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기대작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올해 이 종목 아주 핫할 수 있다. 올해 미디어 강세장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시장이 밀려서 빠진 거지 약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라고 하면, 펜트하우스, 반드시 시청해 보세요. 시청해 보시고요. 시청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방송이 볼만한지 아닌지 그것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직접 보시고 감상평 볼만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